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전 11시 40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이제 김수임에 관한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여러분 그 동아일보에서 발행하는 그 신동아라는 월간 잡지가 있습니다. 그 신동아 월간 잡지에 2008년도 10월 8일 날 올라온 기사인데요. 2008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좀 시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아일보에서 발행하는 신동아에 올라왔던 김수임에 관한 얘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좌측에 보이는 사진이 뭐냐면 1930년대 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김수임이가 근무할 당시 자신이 상관인 치과과장 부소 박사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한국판 마타리 김수임 사건, 미 비밀문서 집중 분석, 여관 처분 고문 조작, 베어드 대령의 대남로당 정보원.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왔던 겁니다. 베어드 대령이 그, 뭐 남로당 정보원이었다. 뭐 이런 그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또 올라왔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2년 대학을 졸업한 그는 성공의 기숙사에서 기거했는데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시인 모윤숙과 같은 방을 썼다. 그러니까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시인 모윤숙과 같은 방을 썼다. 능통한 영어 실력으로 세브란스 병원 치과 과장 비서 겸 통역으로 일했다. 지인들은 그를 사교적이고 활동적이었으며 폭스트롯 사교춤의 일종인 게 폭스트롯이라고 합니다. 폭스트롯을 잘 추고 패션 감각도 있었다고 기억했다. 모윤숙은 에세이 회상의 창가에 서서에서 김수임을 마태복음을 줄줄 이는 기독교 신자 아주 명랑하고 어떤 장소에서든 웃음을 한 바가지씩 들고 나오는 여자라고 표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했고 또 아주 그 사교적이었고 활동적이었으며 그 자잘자잘 아주 그 수다를 잘 떠는 그런 그 여성이었다. 이런 얘기죠. 김수임은 이 무렵에 이강국을 만났다. 이강국은 당대 최고의 수재로 유명했으며 독일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다. 전숙희 씨는 사랑이 그녀를 쏘았다 해서 1929년 이강국이 원산노동자 총파업과 관련해 구속됐을 때 모윤숙이 김수임을 데리고 면회를 가면서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됐다고 기록했지만 사실이 아닌 듯하다. 당시 이강국이 구속됐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이강국은 1938년에 구속된 적이 있는데 이때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원산 뭐 노동자 파업을 건으로 해서 구속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강국은 1938년에 구속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에 이강국과 김수임이가 만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김수임과 이강국은 각각 자신의 재판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은 1940년대 초였다고 진술했다. 특히 김수임이 1942년 동무의 집에서 윷놀이를 놀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첫 인상이 좋아 교제를 시작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 눈에 띈다. 두 사람은 사회주의 운동을 함께하며 동지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해방 전국에서 이강국은 여운형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회단체와 정당들이 연합 결성한 민족주의 전선, 민족주의 민족 전선, 약칭 민전 사무국장에 오르면서 정치적 입지를 굳혀간다. 하지만 1946년 8월 동아일보에 미군정을 비판하는 칼럼을 발표하자 미군정에서 그에 대한 체포령을 내린다. 이에 김수임의 도움으로 북한으로 탈출한다. 반면 김수임은 선교사의 추천으로 반도 호텔에 취직한다. 당시 반도 호텔은 미군정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는 미군 헌병대장 베어드 대령의 통역 겸 수행비서로 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수임이 어떻게 베어드와 인연을 맺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전숙희 씨는 김수임이 피했지만 베어드가 워낙 김수임을 좋아해서 계속 쫓아다녔다. 결국 자기도 외로우니까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수임은 이강국을 월북시킬 때 1946년 9월 이강국을 월북시킬 때 이미 베어드가 마련해준 옥인동 집에 살았다. 두 남자를 동시에 만났던 셈이다. 그러니까 김수임은 그 양다리 걸침을 한 것이죠. 이 베어드와 동거를 하면서도 계속 이강국을 만나고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 자체가 김수임의 이런 행동 자체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좋지 않은 행동이었죠. 베어드 파일에 의하면 베어드는 김수임을 위해 집을 마련하고 동거했다. 김수임은 1949년 11월 베어드의 아이를 낳았다. 김수임이 친구였던 낸시 킴은 그녀는 베어드 대령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는 당시 김수임의 유일한 남자친구였어요. 그는 집에서 여러 밤을 보냈습니다. 아이도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라고 증언했다. 김수임은 임신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서인지 출산을 전후해 6개월 동안 청량리 위생병원에 장기 입원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수임이 한국 수사당국에 검거된 것은 1950년 4월 21일이었다. 그러니까 한 6.25가 나기 한 두 달 전에 수사당국에 이제 검거가 됐다는 거죠. 검거 과정도 불분명하다. 김수임과 모윤숙은 생일이 비슷해 기숙사 시절부터 한날에 생일 파티를 함께 하곤 했다. 그가 붙잡힌 날은 모윤숙의 생일이었다. 검거 당시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는 모윤숙의 에세이와 전숙희 실화 소설 오제도 검사의 수기가 있다. 그런데 붙잡힌 상황 설명이 저마다 다르다. 모윤숙은 김수임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오겠다고 해 자기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고 기록했다. 반면 전숙희는 모윤숙이 먼저 김수임에게 자신의 집으로 와서 밥을 먹자고 전화를 해서 김수임이 집을 나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적혀 있다. 당시 김수임이 살던 옥인동 19번지는 미군 관할 구역이라 한국 경찰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따라서 김수임을 붙잡으려면 그를 집 밖으로 끌어내야 했다. 그래서 모윤숙이 김수임을 밖으로 불러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 것이죠. 김수임이 살던 그 옥인동 19번지 집은 그 치해법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수사관들이나 경찰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집이었죠. 베어드 미 헌병사령관 주택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김수임을 밖으로 불러내야 김수임을 체포를 할 수가 있는데 모윤숙이가 이제 불러냈다면 모윤숙이가 내가 오늘 생일날이니까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모윤숙이가 전화를 해서 불러냈다면 그 모윤숙이도 어떤 그 대한민국의 수사기관과 어떤 모종의 그 일종의 합의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조명화 감독은 베어드가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 베어드는 처녀였던 김수임에게 접근하면서 본국의 아내와 자식이 있지만 사이가 안 좋아 이혼 소속 중이다. 내가 한국 근무 끝나면 결혼해 미국에 가서 살자고 했다. 김수임은 그렇게 믿었을 것이고 그래서 낙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윤숙의 증언에 따르면 베어드는 김원일의 100일 잔치에도 참석해서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1949년에 베어드의 부인과 아들이 한국에 와서 함께 살고 있었다. 김수임을 속인 것이다. 근데 베어드와 이 김수임이가 이 동거할 때 말이죠. 그때 실제로는 베어드의 그 본부인이 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었다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어드도
김수임을 속였다는 것이죠. 김수임이를 뭐 좋아하네 어쩌네 하면서 동거를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의 본부인을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한국에서 살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김수임이가 베어드와 동거하면서 베어드와 이강국이 이제 양다리 걸침을 하듯이 베어드도 똑같이 김수임과 본부인의 양다리 걸침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김수임이 한국 경찰에 잡혔을 때 베어드는 그를 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다. 김수임이 간첩이 아니라면 누구보다도 그걸 증언해 줄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김수임의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서둘러 한국을 떠나 미국의 가족에게 가버렸다. 갓난 아이까지 팽개치고 이런 얘기인데요. 네. 간첩 논란의 쟁점과 진실. 1950년 6월 14일 베어드가 한국을 떠난 지 9일 후 김수임은 남한 군사 법정에 섰다. 처음엔 혐의가 19가지였지만 정식 기소장에 기재된 것은 13가지였다. 가장 중대한 혐의라 할 수 있는 1948년 12월에 육군 특무대에 수감 중이던 남로당의 빨치산 총책인 사용수 이중업을 빼내 의사로 가장시켜 월북시켰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던지 기소장에서 삭제했다. 가택 수색 과정에서 집에서 권총 3자루와 총알 180정이 나왔다든지 북한으로 보내려던 많은 기밀 물건이 압수됐다든지 하는 내용은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됐다. 기소에 무리가 있었다는 반전이다. 뭐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기소에 무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차후지간에 이강국을 베어드 집에다 숨겼다가 이강국을 북으로 피신시킨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거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의 논리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논리로서 이거 이강국이를 피신시킨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형감이다 그거죠. 충분히 사형감이 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때 논리라는 게 뭐냐. 내가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김정은이를 북한의 괴수 김정은이라고 하지 않고 꼬박꼬박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높여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땐 그렇지 않았어요. 괴수 북한 괴수 김일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땐 말이죠.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이게 항시 6.25 때는 웅변대회를 열고 그랬댔어요.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이러면서 목총을 높여서 웅변대회라고 그랬을 때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그 각 방송사에서 북한에서 하는 그 열병식을 생중계하잖아요. 생중계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말이죠. 그런 걸 생중계한다는 건 아주 생각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일체 북한에 관한 모든 뉴스를 방송사에서 취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관한 모든 소식을 방송에서는 일절 차단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랬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이를 외칠 때였다 그 말이죠. 그런 때 김수임이가 남로당의 공산주의자 이강국을 북한 숨겼다가 북한으로 피신시켰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김수임은 충분히 사형당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김수임이가 사형당해서 죽었다는 데에서 예, 거기다 자꾸 그 김수임을 동조하는 김수임을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 당시 논리로서는 그 김수임이를 상시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김수임을 사형으로 이끈 13가지 혐의는 다음과 같다.
1946년 9월 이강국을 자신의 집에 은닉시킨 후 베어드 대령 집으로 개성까지 데려다 줌으로써 월북을 가능하게 함. 두 번째, 1946년 12월부터 1948년 7월까지 이강국의 연락원을 은닉 보호하며 그를 통해 서신을 수신하고 이강국에게 다량의 커피, 미제의 연초 등의 물자를 제공했다. 세 번째, 1947년 12월 이강국이 남로당에게 보낸 정치자금을 베어드 대령이 제공한 군용 트럭으로 서울에 옮김. 네 번째, 1948년 9월 북한에서 온 남로당원을 자신의 집에 은닉 보호. 이게 사형감 있는 겁니다. 이게 이강국을 피신시킨 것은 물론이고 1948년 9월 북한에서 온 공산주의자 남로당원을 자신이 집에 숨겨서 보호해 주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이건 뭐 이건 그대로 사형감이죠.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지금의 시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항시 역사라는 것은 지금의 시각으로 과거를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시각으로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꼭꼭 지금 그럼 지금의 시각이라는 게 뭐고 과거의 시각이라는 게 뭔가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또 한번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각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의 시각은 북한의 열병식까지 생중계하잖아요.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KBS에서조차 북한의 열병식을 생중계하는 그런 상황이다 거죠. 그러나 과거의 이승만 정권 때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북한의 모든 뉴스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없게 차단했던 거예요. 만약 이승만 시절에 KBS 사장이 KBS에서 만약 이승만 시절에 KBS에서 북한의 그렇게 열병식을 방송했다. KBS 사장은 즉시 특무대로 잡혀가는 겁니다. 뼈도 못 추리고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그때 당시는 그랬다 이거예요.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북한 괴수 김일성 이랬다는 얘기죠. 그런 시절에 북한에서 온 남로당을 자신의 집에다 숨겼다가 또 보호해줘. 이거는 좀 사형감인 거죠. 그러니까 이 김수임이는 사형받을 짓을 했다고죠. 당연히 이건 사형감이다고죠. 그런데 요즘 시각으로 봐가지고 뭐 김수임이니까 김수임이를 자꾸 이 동정하는 말들이 생겨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역사라는 건 어디까지나 지금의 시각으로 역사를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겁니다. 김수임이는 사형받을 짓을 했다. 당연히 사형감이다, 이건. 김수임이를 자꾸 이렇게, 동조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1948년 12월 및 1950년 1월 초 남로당 박민호 김용봉에게 미군 철수 문제, 한국 경찰 무장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 뭐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는 그때 당시에 언론에 다 공개가 됐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군 철수, 한국 경찰 무장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언론에 다 공개가 됐었던 얘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 다 공개됐던 얘기를 북한에다가 뭐 제공했다 한다. 그게 무슨 죄가 되겠느냐? 그게 무슨 국가 기밀에 해당되겠는가? 이런 그 자꾸 김수임이를 이제 두둔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봅시다. 이거는 그렇다고 보지만 이 네 번째 이강국이를 피신시켜 준 것과 북한에서 온 남로당원을 자신의 집에다 이제 숨겨서 보호해 줬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형감이다 이런 얘기죠.
여섯 번째, 1948년 9월 베어드 대령으로부터 지프 두 대를 공짜로 얻어서 1949년 7월 남로당 박민호, 최만용에게 매도했다. 일곱 번째, 1949년 9월 남로당 최만용이 장문을 구매한 지프에 대해 자동차 사용 허가를 내줬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거는 전 진짜 굉장히 이게 다 사용감입니다. 사용감. 여덟 번째, 1949년 7월 자신의 자동차를 남로당 최만용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것도 사용감이에요. 이것도 사용감, 사용감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 그 김수임이를 자꾸 이렇게 그 동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949년 8월 남로당 최만용이 군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을 구호 석방하는 자금을 대줌. 이것도 사형감이죠. 그러니까 이 사형받을 만한 짓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0번, 10번째, 1949년 8월 남로당 최만용의 불법 무기를 자가에 은닉시켰다. 이것도 사형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형이에요. 이건. 이런 이 김수임이를 자꾸 이 동정 여론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11번째, 1949년 8월 남로당 박민호에게 자가에서 라디오 한 대에 미제 무전기 한 대를 제공했다. 에? 이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간첩 행위죠. 이런 게. 12번째, 1949년 12월 남로당 이용원에게 돈을 빌려주어 적을 이롭게 함. 13번째, 1949년 12월 남로당 이용원의 불법 무기를 자신이 집에 은닉. 뭐 이게 뭐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형받을 짓을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이건 당연히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형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총살형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김수임은 이와 같은 혐의로 6월 28일 베어드 파일 근거 6월 28일 사형을 당했다. 과연 이것이 사형을 당할 정도로 엄중한 간첩 혐의였을까? 베어드 파일과 조명화 감독은 이의를 제기한다. 이게 동정 여론이 또 이렇게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이 동정 여론에 관해서는 뭐 읽어볼 가치가 없는 겁니다. 김일 아닌 김일. 이것도 그 김수임이를 동정하는 그런 얘기인데 읽어볼 가치조차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소 내용 중에 6개가 남로당 최만용이라는 인물과 관련이 있다. 그는 김수임의 이부 동생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동생이라는 거죠. 옥인동 19번째에 함께 살면서 미군부대 차량 운전수 노릇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수임이 군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생을 위해 석방 자금을 대주고 미군에서 나온 지프를 사도록 도와준 것이 간첩 행위였는지 의문이다. 또한 그의 집에 불법 무기를 은닉했다는 것도 남로 당원이었던 최만용이 은닉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김수임이 간첩 행위를 단정하기엔 무리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이게 자꾸 이 김수임이를 동정하는 얘기인데, 만약 최만용이가 아버지가 다른 남매입니다. 그러니까, 최만용이와 김수임은 아버지가 다르고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이제 그 아버지가 다른 형제의 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이제 그 여자와 남자 형제 지간이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최만용이가 이렇게 그 공산주의자인데 남로당원인데 이렇게 최만용이를 위해서 무턱대고 자기 집을 빌려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말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공과 사를 분명히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배가 다른, 남매의 형제라 하더라도, 최만용이가 남로당원이고 하는 걸 알면은, 최만용이를 숨겨주고 은닉할 것이 아니고, 경찰에 고발했었어야죠. 이거는 개인적인 내가 감정에서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너를 남로당에 관계하는 너를 숨겨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이 공과사를 분명히 하고 나왔었죠. 김수임이가. 그랬는데 아버지가 다른 남매 직원이다 해가지고 번연히 이 최만용이가 빨갱이라는 걸 알면서도 은닉해주고 차를 빌려주고 이랬다? 이거는 뭐 동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도 이게 자꾸 최만용이가 배다른 남매라고 해가지고 배다른 남매를 숨겨준 게 무슨 죄냐? 이거는 잘못된 얘기죠. 분명히 공과사를 구별해가지고 최만용이를 경찰에 고발했었어야죠. 숨겨주지 말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김수임이가 크게 잘못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넘어갑시다. 지긋지긋했던 고문. 이는 기본적으로 용의자의 자백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한 당시. 그러니까 이걸 내가 뭐 읽지를 않겠습니다. 읽어봐야 자꾸 이 김수임이를 그러니까 동정하는 이 기사가 보니까 이 자꾸 김수임이를 동정하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뭐 읽을 가치가 없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뭐냐면은 이 사진이 이제 김수임의 아들입니다. 베어드 헌병사령관과 김수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김원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무슨 신학대학교 교수를 하는 목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를 계속 읽어볼 필요는 없고 근데 여기서 그 이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드와 이강국의 관계를 눈여겨봐야 한다. 이강국은 북한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이 미국에 고용된 간첩이었다고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35년 독일 유학을 마친 후 귀국하는 길에 미국에 들렀다가 미국 정탐부에 포섭됐으며 김수임을 이용해 1946년 6월 베어드를 만나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강국이가 미국에 첩자였다. 미국 CIA에 첩자였다. 그래서 이강국이는 김수임을 사귀면서 또 김수임을 이용했다 그거죠. 이용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강국의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북한이 이강국이뿐만이 아니고 남로당의 당수 박헌영이를 죽일 때 박헌영이한테 무슨 혐의를 씌웠습니까? 박헌영이를 미제 간첩이라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박헌영이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남로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씌운 구실이 겁니다. 미제 간첩이란 구실을 붙여가지고 남로당을 싹 죽인 거예요. 남로당을 싹 제거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남로당원들이 박헌영이가 진짜 미제 간첩이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자기 1인 우상, 1인
통치를 위해서 1인 지배를 위해서 뭐 그때 당시 연안파, 소련파, 뭐 국내파 뭐 이런 여러 정파들을 다 숙청할 때 그때 이제 남로당도 숙청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남로당만 제거를 했었어야지. 남로당이 진짜 그 미제 간첩 노릇을 했다. 그러면은 남로당만 제거를 하고 연안파, 소련파 이런 파들은 그냥 놔뒀어야지. 그런데 남로당을 제거하면서 여러 정파들을 다 제거해버렸거든요. 그걸 보십시오. 꼭 미제부터서 간첩 노릇을 해서 죽였다기보다는 목적이 그겁니다. 목적이 그 제거를 할 목적으로 그런 구실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헌영이도 이 미제 간첩이라는 제목을 딱지를 붙여가지고 죽인 거 똑같이 이강국이도 이강국이들이 박헌영 파니까 똑같이 이강국이도 이제 이 미제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강국이가 그렇게 자백을 했다고 해도 우리 속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매에 장사가 없다. 고문하고 때리고 하는데 그 고문과 매를 이겨낼 장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을 실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미제 간첩이지 하면서 이렇게 빨리 네가 실토해 이러면서 때리고 고문을 하니까 매 고문과 이런 데 장사가 있습니까? 배겨날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미제 간첩이라고 허위자백을 하고 빨리 죽자. 빨리 죽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미제 간첩이었다. 이렇게 허위자백을 하고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게 그 고통이 없는 거지. 계속 내가 미제 간첩이 아니다. 이렇게 그 하면은 계속 끔찍한 고문과 매를 맞아야 되는데 이겨낼 그 고문과 매를 이겨낼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강국이가 내가 미제 간첩이었다고 자백했다고 해도 이 자백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박헌영이도 그랬잖아요. 박헌영이도 죽기 전에 이랬다는 겁니다. 내가 미제 간첩을 했다. 그러니까 야 이놈들은 나를 빨리 죽여달라 이랬다는 거예요. 박헌영이가. 그렇게 자기 입으로 내가 미제 간첩을 했다고 떠들면서 나를 빨리 죽여달라 박헌영이 이랬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자기 계속 미제 간첩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계속 고문과 그 매를 맞아야 되는데 그 고통을 이겨낼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빨리 죽여달라. 그래 내가 미제 간첩을 했다. 빨리 죽여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빙성이 그런 자백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엔 말이죠. 박헌영이나 이강국이 미제 간첩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계속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김일성이가 1인 통치를 하기 위해서 1인 독재를 하기 위해서 연안파, 이 소련파 이런 여러 정파들을 숙청할 때 다 구실을 붙인 겁니다. 구실을 붙여서 숙청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것도 그 박헌영이 이강국이가 미제에 고용된 간첩이라는 그런 구실도 그런 구실을 만들어서 죽인 거예요. 목적은 죽이려는 목적 때문에 그런 구실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괜히 그 김수임 이강국이를 두둔하는 또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해방 전후사를 전공한 고지수 현대사 자료실 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미군정에서 대남로당 첩보원을 두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한국 검경에 의해
공산당으로 분류돼 붙잡히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즉 국내 검경은 김수임이 미군정의 북한 정보원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수사를 하고 구속, 구속, 사형까지 끌고 간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그 당시 그 미군정에서는 남로당에도 첩보원을 스파이를 뒀다는 겁니다. 남로당에도 스파이를 둬가지고 남로당이 이런 정보를 미군정이 이렇게 수집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대한민국의 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관들이 김수임이를 간첩이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사형까지 시켰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뭐 이것도 내가 계속 드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신동화에 올라온 이 기사가 김수임을 계속 이렇게 두둔하는 쪽으로 쓴 기사입니다. 김수임은 뺄래 뺄 수 없는 사형, 마땅히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간첩입니다. 왜냐? 여러분, 아무리 김수임이가 이렇게 양쪽을 넘나드는 간첩에 양쪽에 그러니까 남로당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김수임이는 정말 사형받아서 마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강국이를 피신시켜 준 것은 물론이고 자기 그 아버지가 다른 그 동생 최만용이도 최만용이가 남로당원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 은닉시켜주고 또 자기 베어드 사령관의 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로까지 썼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거는 뭐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수임 검거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은 남로당에서 활동하던 양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한모라는 건 이제 가명이고 본명은 홍민표가 1949년 전향하면서 남로당 조직을 대거 밀고 한 사건이다. 당시 150여 명의 남로당원이 일망타진됐는데 여기에 김수임이 포함됐다. 김수임 사건 담당 검사였던 고 오재도 변호사도 자신이 수기해서 김수임이 검경군 합동수사분실의 수사망에 걸려든 것은 1950년 2월 말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니까 이 양한모 이게 가명인데 이 양한모라는 사람이 남로당에서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한모라는 사람이 1949년에 전향했다는 거죠. 전향하면서 이 자기가 속해 있던 남로당 조직을 이 검찰과 경찰에 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한모라는 사람이 이 검찰과 경찰에 밀고 한 그 남로당원의 이름에 김수임이가 버젓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의 남로당 그 명단에 김수임이도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연한 사실인데 김수임이를 자꾸 동정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좌파들, 지금 그거 있잖아요. 주사파들. 지금 주사파들이 그렇게 이 김수임이를 자꾸 동정하고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계의 지금의 그 더불어민주당 그 이재명이 파에 속한 그 주사파들이 이런 김수임이를 자꾸 이렇게 동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거는 뭐 어쩔 수 빼도 박도 못하는 이건 사형감이죠. 이거는 뭐 동정할래 동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 교수는 생후 1년도 안 돼 아버지 배우던 미국으로 떠났고 어머니 김수임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며 졸지에 천에 고아가 됐다. 다행히 그가 태어난 청량리 위생병원의 수간호사였던 안기분 씨 부부의 양자로 입양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수임이가 사형당하고 김수임이가 그 간첩으로 사형당하니까 이 김수임이하고 같이 동거했던 베어드는 이제 미국으로 떠난 겁니다. 베어드도 뭐 미 군사당국에서 뭐 체포당했다래요. 그래가지고 베어드도 미국에 가서 뭐 군사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어드와 김수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아가 된 거예요. 아무도 보살펴줄 수 없는 그런 고아, 천혜의 고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은 김수임이가 이제 그 아들을 낳을 때 청량리 위생병원에서 김수임이가 이제 출산을 했다래요. 그 김수임이가 아들을 출산한 청량리 위생병원에서 근무하던 수간호사가 그 안기분이란 여자인데 이 안기분이란 여자가 이제 그 자기의 양자로 입양을 해서 키웠다는 겁니다. 김 교수가 생모 김수임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언제인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로부터 간첩 새끼, 네 엄마는 간첩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순간 차에 치인 것처럼 막막해지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판단이 안 되고 그냥 눈물만 났다고 하더라. 집에 돌아와 밤새 울고 나서 길러주신 어머니에게 사실이냐고 물었는데 어머니도 한참 울더니 사연을 들려주었다고 했다. 하지만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생모의 흔적을 찾는 등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중학교 1학년 때 자신의 어머니가 김수임이고 김수임이가 간첩 행위를 했다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학교 친구가 자기한테 이제 욕을 하는데 이 간첩 새끼 네 엄마가 간첩이었어 이렇게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한테 울면서 물어봤던 거예요. 아니 오늘 내가 학교에 가니까 같은 반 친구놈이 나한테 네 엄마가 간첩이야 이 간첩 새끼야 이렇게 욕을 했다. 그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듣더니 울면서 그런 얘기를 실토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친엄마가 아니다. 너의 친엄마는 김수임이라는 여자고 그 여자가 간첩을 했다가 사형당했다. 이런 그 세세한 얘기를 알려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알게 됐다 이런 얘기죠. 미국은 언제 어떻게 가게 된 것인가. 김 교수는 백인 혼혈이라 생김새부터 우리와는 다르다.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도 했지만 아무래도 외모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한국에서 살아가기에 불편할 것이라고 판단한 양부모가 그를 위해 이민을 결심했다. 하지만 김원일이 간첩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처음엔 불호됐다. 1970년대에 가까스로 한국을 떠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양부모가 이민을 했네요. 1970년대에 이제 이민을 해서 양부모 따라서 미국으로 갔게 됐다 이거네요. 생부인 베어드 대령을 만났나. 미국에서 우연히 김수임과 함께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했던 엄마 친구를 만나게 됐고 그로부터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한다. 그 후 베어드가 로드 아일랜드의 한 양로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1980년 양로원을 찾아갔다. 90세의 베어드는 나는 사생아 자식이 없다. 넌 내 자식이 아니다며 부인했다고 한다.
베어드는 1950년 조사를 받을 때도 사생활은 없다고 부인했었다. 그러니까 이 베어드가 로드 아일랜드니까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네요. 영국의 뭐누 양로원에 있었을 때 1980년대에 이 아들이 김수임의 아들이 김원일이가 이 양로원에 있는 베어드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0세의 베어드가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그 아들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베어드가 미국에서 조사받을 때도 내가 한국에서 난 아들은 없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헤어질 때 베어드의 눈빛은 미안함을 담고 있었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서 이해한다고 베어드는 김 교수를 만난 지 몇 달 후 사망했다. 이 베어드가 이 김원일 교수를 만난 지 몇 달 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베어드는 이 김원일 교수를 만났을 때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헤어질 때는 뭔가 아주 미안한 눈빛이더라 아쉬운 눈빛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 이렇게 김원일이 그냥 지레짐작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느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김 교수를 만난 지 몇 달 후 사망했다. 소식을 듣고 김 교수가 묘지를 찾았는데 베어드와 그의 부인이 함께 묻힌 그 묘비엔 투게더 후에버라고 써 있었다고 한다. 김수임 죽은터에서 밤새 진혼제에 올려 김 교수가 어머니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김 교수는 미국 여성과 결혼해 아이 셋을 두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이것도 뭐 그러던 중 한국전쟁의 기원을 쓴 브루스 커밍스로부터 미국 국립문서 보관소에 가면 당시 한국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은 이제 그 한국의 한국전쟁에 관해서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쓴 책이 서점가에서 뭐 베스트셀러도 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알려줬다는 겁니다. 김원일이한테 미국 국립문서보관소라는 곳을 찾아가면은 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파일들을 열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원일이라는 사람이 1996년 그곳에 가서 자료를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베어드 파일 총 천여 쪽의 문서를 찾았다. 그 외에도 김 교수는 한국에서 김수임의 자기 어머니의 호적 등본 학적부도 찾아냈다. 학적 기록을 보면 김수임은 전 과목에 걸쳐 상위권이었고 특히 영어 실력이 뛰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그물지라도 어머니에 대한 자료를 걷어올리고 싶어 했다. 물론 이거는 김원일이는 김수임이가 생모니까 피를 받은 생모니까 당연히 뭐 김수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김수임에 대한 여러 가지 파일도 이제 알아보고 그러지만은 또 한 번 얘기합니다만은 김수임이는 사형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이죠. 그럼 뭐 이렇게 아들이 어머니를 동정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치열한 삶을 산 여자 김수임이 간첩이냐 아니냐를 떠나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김수임은 이념에 무지한 채 한 남자의 목숨을 걸었거나 아무것도 모르고 두 남자에게 이용당한 무지하기만 한 여성이었느냐는 것이다. 이 김수임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철없고 무지한 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북한이라면은 아주 그렇게 고도의 경계심을 갖고 말이야, 응?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이라고 외치던 그런 응? 세상에서 응? 공산주의자 이 남노동 남노당과 계속 끈끈한 그 관계를 갖고 이랬다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간첩이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과연 김수임이가 아무 세상 물정 모르는 배치였을까? 그렇지 않은 거죠. 이화여대에서 뭐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이화여대 영문학까지 영문학과까지 졸업한 여자니까 그렇게 하나둘을 모르는 여자는 아니었다 거죠. 그거 보면 김수임은 김수임이는 틀림없는 간첩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김수임이를 대체적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모윤숙의 에세이에 보면 모윤숙과 이강국이 이승만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격론을 벌이는 장면이 나온다. 모윤숙과 그 김수임의 애인 이강국과 이제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여기서 김수임은 이승만을 비판하며 자본주의자인 이승만이가 미국의 한국을 팔아먹을지도 모른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또한 재판 최후 진술에서 나로서는 일생일대이 잊지 못할 사랑이었다. 나를 위해 힘써준 분이 여럿 있고 애인도 있지만 그분들을 위해 나로서는 당연한 일을 했고 후회하지 않는다. 죽기 전에 감사한다는 말을 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1946년 미군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남한 주민 77%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바랐다. 이들이 말한 사회주의는 지금의 사회주의와는 다르다. 제국주의와 봉건제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회주의를 생각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했던 게 사회주의자들이었다. 국민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를 때였다. 김수임도 일제에 반대하고 봉건제도에 반대하는 의지가 강했다. 그게 사회주의 사상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 신동아에 올라온 기사를 이제 리딩한 것이 이 53분을 경과했습니다. 7분 전 한 시간을 경과했죠.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다 이제 이 기사는 다 리딩을 했습니다. 리딩을 했는데 이 기사 내용이 그겁니다. 계속 그 되풀이된 얘기입니다만은 자꾸 이 김수임을 두둔하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김수임을 두둔하고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기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더불어민주당 주사파 입장에서는 이 김수임이를 두둔하겠죠. 당연히 두둔할 겁니다. 그러나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애국자들은 이 김수임이를 두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수임이는 마땅히 이거는 그 사형당해서 마땅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사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주사파들은 계속 김정은이와 대결을 피하고 이 북한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통을 하고 북한에다 갖다 자꾸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간판을 띄워버리고 북한과 이렇게 뭐 합의를 되고 이래서 북한 쪽의 이 통일을 원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나가는 게 주사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사파들은 주사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김수임이는 간첩이 아니라고 김수임이를 이제 두둔한 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철두철미하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쪽에서는 김수임이는 이건 뭐 정말 빼도박도 못하는 간첩인 것이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김수임 여간첩 김수임에 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세 번째 시간을 가질까? 세 번째 시간은 그 내가 또 어떤 책을 읽었냐면은 사랑이 그녀를 쏘았다. 이런 전숙희라는 그 여자가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내가 그 종이로 된 책인데 그 책을 내가 구입을 해가지고 스캔해서 이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내가 읽은 것도 있는데 그 책을 뭐 읽어봐야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김수임에 관한 얘기는 이곳으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임에 관해서 자꾸 그 여러 가지 세세한 내용을 읽어봐야 김수임이가 죽을 때 이제 39살 때 한강 백사장에서 죽은 겁니다. 한강 모래 백사장에서 다섯 명의 이제 그 저격수들이 겨눈 총알에 이제 맞아 죽었거든요. 총알에 맞아 죽었는데 그때 김수임이가 그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은 자기가 하얀 모시로 된 이 치마 저고를 입고 싶다 해가지고 하얀 모시 이 저고 모시로 된 치마 저고를 입혔다 그래요. 그래서 하얀 모시 치마 저고를 입고 한강 백사장에서 그 다섯 명의 저격수들이 쏜 총을 맞고 그 하얀 옷에 아주 빨간 아주 적색의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다고죠. 그래서 이 자꾸 이 뭐 김수임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봐야 자꾸 이 동정 김수임이를 동정하는 동정 여론만 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것으로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는 이 사회나 국가는 남자들이 주도하는 사회요 국가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건 어느 국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자보다는 주로 남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행해가는 게 사회고 국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성들이 주도하는 국가 사회이다 보니까 그 젊은 여자가 아주 한강변에서 하얀 치마 저고를 입고 총을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 남성 사회에서는 남자가 주도하는 남성 사회에서는 이 여자를 자꾸 불쌍하게 보고 이렇게 두둔하는 그런 여론이 생겼다고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주 냉혹할 때는 냉혹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이 길게 얘기를 했지만은 김수임이는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간첩이었다. 사형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것으로서 김수임이는 끝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륵이라고 하면은 아실 것입니다. 그 음악가인데요. 우리나라 그 전통의 음악가죠. 하여튼 그 우륵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고 다음 주는 내가 그 녹화를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내가 그 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인간 탐구를 녹화해서 올리진 못할 거고 그 방랑 인생의 그 여행지에서 촬영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에는 내가 녹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